강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 저는 그런 없죠. 만약에 강도가 칼 들고서는 집안에 들어왔다, 신체 위협을 느꼈다, 가족이나 본인한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잘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족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생각해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맡길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나도 그런 경우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대항하고 할 것 같아요. 뭐 주인 아무거나 집어서 할 수 있으면은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자기가 위험하니까 위험을 피하려고 하겠죠. 누구든지. 거기서 자기가 상처를 안 받고 강도를 죽였다면 굉장히 자기를 잘 보호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범인을 죽인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정당 방위가 되겠죠.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정당 방위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총을 쏜 집주인의 행동이 과연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당방위 여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사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는데 집사람 기분 잠 못 들고 나를 깨우는 거야. 그 이상한 소리가 난다. 아, 주무시는데? 네. 그래서 나도 기분 잠 만들었지만 일어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그 유리 떨어지는 소리하고 대포 떨어지는 소리가 확실히 나는 거래. 그래서 저쪽 방문 그때 1차적으로 한번 당한 그런 실정도 있으니까 내가 저 방 안에 저 구석 쪽에 총 그거 하고 실탄 들고 그리고 그 방문을 안에서 저 다 막았기 때문에 밖에서 문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문을 탁 열었죠. 그냥 여는 순간에 여기에 벌써 침입한 거래요. 벌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뜯고. 그렇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내가 저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아, 문을 열면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는 총을 들고 있으니까 네. 자신이 있으니까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 내 생각에 그게 네, 순간적인 판단으로요? 들어오는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올 때는 어차피 또 당했구나 하는 생각 안 되겠습니까? 이 가족도 있고 나도 네. 그 순간 막 겁이 나니까 더 이상 나도 전진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바로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무서운 김에 정신 하나도 없어서 막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쏘니까 그냥 도망간 그거죠. 주인 신호성 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9일 새벽 3시경 복면을 한 채 가스총을 들고 침입한 강도를 발견한 신 씨는 순간 당황해서 소지하고 있던 공구총을 쏘았습니다. 왼쪽 가슴에 총을 맞은 범인은 유리창을 깨고 도망쳤습니다. 그 길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간 범인은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말을 하고는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진술에서 집주인 신 씨 얘기와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정당 방위냐 혹은 과잉 방어냐 하는 논란이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됩니다. 첫째, 신 씨는 왜 총을 쏘기 전에 범인에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리 나니까 총하고 실탄을 들고 그리고 이제 문을 터뜨리니까 여기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직통을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둘째, 과연 범인은 집주인 신 씨의 말대로 복면을 하고 가스총을 들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복면한 이 상태하고 그것만 봤죠. 복면하고 무슨 가스총 같은 걸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셋째, 주인 신 씨가 자기 말대로 당황해서 얼떨결에 총을 쏜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신 씨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전에 숨어서 의도적으로 총을 쏜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 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복면을 하지도 않았고 가스총도 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이균하기는
강도 상해 등 전과가 사범입니다. 네. 그래서 소년원부 송치도 됐었고 교도소에서도 실형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하면 내가 죄가 가벼워질 것이냐는 것을 상당 기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면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자기는 가스총도 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위 살레 슈퍼의 바로 밖에는 반대 방향에 가로등이 아주 밝게 켜져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그 시간에 현장을 검증해봤습니다만 그 시간에는 충분히 복면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명음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땐 어쨌든 간에 너희 집에 기물을 손괴하면서까지 침입을 해서 뭐 강도든 절도가 됐든지 간에 너희 집을 밤중에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정당 방위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당 방위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또 한 분이 자기 부인이 네. 방에 있었으니까 소리를 질른다든가 네. 정지 명령을 해든가 네. 네. 아니면 정지하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는 네. 1차나 2차의 경고가 없었다 하는 것이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 방위인가? 형법에서는 정당 방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취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 적용 시 바로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타당성과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당 방위인지 혹은 과잉 방어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내 슈퍼마켓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미 정당 방위로 인정된 또 다른 사건의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그러고서 발세 이사 갔죠. 이사 가셨어요? 그러면 집 팔고 발세 갔어요. 한 차례 이사 간지. 아, 그래요? 왜 이사 간 것 같아요? 네? 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아, 무서운 못 사는 게 이사 갔나 모르지. 나는 모르지 그걸. 모르지 내가 살아요. 그럼 여기 다른 분이 살고 계시겠네요? 예. 이거 본능적으로 다 말해요. 죽여야 된다는 거. 예. 예? 왜 그러냐면 아주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주위에는 자고 가네 뭐 계속 와요 계속. 강도가요? 강도가요. 그런데 그날 저에도 그놈이 네 집째 털다가 와서 죽었거든. 아, 그래 강도가 예.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집째 털다. 예, 네 집째 털다 죽었대요. 아, 그럼 그날 밤에도 예. 세 집이 털렸구만요, 그렇죠. 이 동네. 네. 예. 아. 그런데 뭐 형사 집도 털고 와서 여기 털고 했다는데 그게 당연히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됩니다만 와서 하루 종일 네 집만 여기서 300m 여기서 예. 400m 동네 와서 밤에 무법지대더라고.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걸 뭐 이 주변에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예. 뭐 완전히 해서 2주 3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도 전대 이제 어떻게 살합니까? 뺀드로가 다 하고. 아 그전에 이건 안 하셨는데? 안 했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걸 한 거지. 여기 와서 저도 이것을 뭐지 그전에 부정했었어요 이거요. 이거 말고 또 다르게 또 뭐 대책 강구하시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는 뭐 그, 가스총도 뭐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뭐 여기다가 실제로 뭐 독지 같은 거 뭐 실제로 할 정도로 주위에서 가스총이나 독기를 준비할 정도가 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새벽 3시경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주인 윤태영 씨는 복면을 한 채 흉기를 들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가 두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면서 찌르려는 행동을 보이자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두 발을 범인의 머리와 복부에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윤태흥 씨가 천장에 대고 위협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두 자녀의 목숨을 계속 위협했다는 명확한 상황이 인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진 범인이 전과 5범에 키 1m75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앞가슴 등 세 군데 문신을 할 정도의 성정이 포악한 30대인데 비해서 윤 씨는 전과가 없고 키 1m70cm에 몸무게 72kg인 회사원으로서 선량한 시민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건들이 정당 방위로 인정받는 데 크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글쎄 지금 심정은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뭐 뉴스나 이 뭐 이 신문을 보게 되면은 뭐 매일 그 뭐 그런 건이 터지면은 아주 뭐 저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가 보다 이렇게 그냥 뭐 주막한 성격, 예, 남이 주막한 성격으로 남이를 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는 참 진짜 이거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아주 그냥 기사만 봐도 제가 그냥 가슴이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사법적인 이거 조치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는 얼마나 제 자신으로도 물론 떳떳합니다. 다만 그 인간적으로 그 범인을 제가 죽였다는 그 자체는 자 인간적으로 아 정말 안 됐습니다만서도 그런 그 흉악한 그 범죄들은 하여튼 이 사회에서 하여튼 영원히 하여튼 추방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하여튼 100% 200% 잘했다고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당 방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그 윤태영 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시민의 강도범에 대한 그 총기 사용 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결정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건에 사건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흉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이런 그 흉악범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방위 행위는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사회 분위기는 시민의 자유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이처럼 시민의 자유권이 확대 인정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1988년 3월에 있었던 보광동 슈퍼마켓 절도범 살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절도범을 주인이 쇠꼬챙이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숨진 절도범이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둔 무기로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본능적 방어 행위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정당 방위냐 아니냐는 문제와 함께 가해자 또한 정신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 방위 문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 주인들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상하죠. 아 그래요? 본인들은 어떻게 하러 간가요? 그 아주머니. 아이고 그것 때문에 얻어 그 사람들 삐삐 말려갖고 지금 얻어 다음 행편없죠 얼굴들이 뭐. 왜요? 소크를 그 받아가지고. 신호성 씨나 윤태영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그 근황을 좀 알고 계세요? 알지는 못해요. 또. 그 현재 심정이 정당 방위로서 아저씨 경우가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뭐 이 법적으로는 그게 뭐 순간 끝났지만은 사람이 코가 떨어져서 아픈 거는 그 순간이 지나면 그만이겠지만 그 상처라는 게 영원히 남잖아요. 네. 정신적 피해라는 거는 영원히 내 일생에 덮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못하죠. 한번더 돌아보면 못 살아요. 그건 지금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거는요. 지금도 아이들이 지금 뭐 그 엄마 아빠 그 우리게 벌써 4학년 벌써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품 안에서 뭐 같이 안 있으면은 뭐 가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도 저도 지금 같이 저도 지금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취재가 끝난 후 산내 슈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주인 신호성 씨의 행위는 과잉 방어이지만 형법 21조 3항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 방위 특례 규정에 의거해서 정당 방위와 동일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 방위를 인정하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자칫 흉악범들을 더 흉폭화시키는 역기능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에서조차 자구 행위를 강구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현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정당방위 문제, 바로 당신의 집에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